일단 규빈이 형은 그냥 남들이나 좀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약간 형인데 형답지 못하다, 약간 되게 어린애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형이 뭔가 우리 팀에 더잘 융화되게 할수 있고 우리 팀의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막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뭐 이렇게 활동했던 애들 아니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진짜 형인데 막 동생들 때리고 막 그런 사람도 많대요. 나 그거 보자 충격 먹었어. 와 진짜 그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우리 팀은 진짜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오히려 형이 더 동생처럼 행동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애들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난 진짜 형이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그래 약간 형이랑 있으면 약간 해피 바이러스고. 그러니까 약간 되게 내가 뭔가 혼자 개인적인 뭔가 이런 딥한 고민에 빠져도 뭔가 이거는 모든 멤버들이 다 똑같아요. 멤버들이랑 있으면 어느 순간 이런 걱정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되게 많이 그런 게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뭔가 그냥 평소에 대한 뭐 인생에 대한 고민, 그룹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도 그냥 아까들 멤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하고 하면은 그냥 문득문득 내가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있었지? 이게 무슨 소용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모든 멤버들에게 다 너무 고맙죠. 이건 모든 멤버 포함이에요. 그리고 다음 리에 나네. 오케이 리에 통과. 태엽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태엽이가 되게 여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태엽이가 실제로 걱정도 많고 약간 나랑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되게 그래도 많이 단단해져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 걸 보고서 사실은 우리 팀 중에 제일 많이 걱정했던 멤버가 태엽이랑 나예요. 내 스스로가 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왜냐면 둘이 다른 멤버들도 물론 걱정이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지 사람인데 근데 뭔가 제일 더 사소한 거나 이런 것들에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거 생각은 다 많지 근데 걱정이 많은 게 나는 태엽이랑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지금도 다른 멤버들도 근데 그렇긴 하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시간을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완벽한 존재는 없지.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준영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리고 약간 내가 준영이를 보면은 많이 리스펙을 하지. 그러고 약간 준영이 보면 되게 고마우면서도 되게 뭔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뭔가 준영이는 그런 아이예요. 뭔가 하나로 다 이렇게 정리하기 힘들어요. 한 단어로. 근데 되게 물론 우리 라이온도 준영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봤을 때 진짜 준영이를 아는 라이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여리고 나도 그랬지. 강한 줄 알았는데 강한 어떤 면에서는 또 강한데 또 어떤 면에서 한없이 여린 친구예요. 그래 되게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리스펙합니다. 준영이는 뭘 해도 될 놈이에요. 정말로 모든 멤버들 다 사실 똑같긴 하지만 사실 우리 멤버들 다 너무 잘났고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하지만 뭘 해도 될 놈들이에요 다. 그냥 그 타이밍이 나는 안 왔다고 봐야지. 아 용수랑 옥진이? 용수랑 옥진이 똑같아요. 책임감이 다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게 그런 거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애들이 문득 되게
아, 애들이 많이 어른스러워졌구나, 많이 깊어졌구나를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물론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그런 거볼 때마다 되게, 아, 그래도, 왜냐면 막내 애들 고등학교 때 봤어요.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막 장난치고 놀렸지만 용수 처음 왔을 때 저랑 같이 오디션 보고, 용수는 그 학교를 이사해야 돼서 한달 정도 늦게 오고 제가 먼저 연습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용수 와서 진짜 옷이 뭐요 막 이러면서 약간 사투리 쓰고 이러니까 우리가 막 장난치고 놀렸었는데,